자, 다음은 이필수님께서, 이번 처음 뵙는 분 같아요. 테크윙입니다. 네. 반도체 장비 쪽, 검사 장비 쪽 관심 있으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높을 때 사셨어요? 그러네. 아, 참, 29,650원입니다. 아하. 너무 높아요. 내가 왜 저렇게 그랬을까? 올라갔는데, 아이고. 예, 저 끝머리에서. 자, 20%입니다. 내려가는 것 같은데, 손절할까요? 아니, 그래도 빨리 신청해 주셨네요. 바로. 아, 저 머리가 아픈데. 운영님, 이거 엔비디아처럼 기술적으로 잠깐 쉬었다 하는 겁니까? 제발 그렇다고 좀, 예, 어떻습니까? 예, 저도 뭐, 이 종목, 옛날에 이 종목이 무상증자까지 100% 했거든요. 이게 네. 주가 따지면 거의 6만 원짜리 주식입니다. 예, 7천 원대부터 올라왔던 주식인데, 저도 이 종목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졌던 주식이기도 한데, 이 정도까지 갈 줄은 몰랐는데, 근데 회사가 이제 갈 만한 이유가 있어요. 회사가 주가 간 이유 자체가, 본래 회사가 본업 자체는 테스트 핸들러 기업입니다. 테스트 핸들러라는 자체는 반도체 칩을 이송장치에 옮겨가지고 뭐 우량한지 불량한지를 테스트하는 최종 단계에서 후공정 쪽이에요. 후공정 장비 쪽인데, 후공정 장비를 한다 이 정도까지 못 가는데, 회사가 이제 HBM 테스트 핸들러를 개발을 해서, 회사가 거래처 자체를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SK 하이닉스 삼성전자하고 거래 안 해요. 테스트 핸들러 쪽은. 테스트 핸들러 쪽은, 제가 이 시간에 추천했던 JT가입니다. JT가 삼성전자 쪽이 하고, 이 사람은 SK 하이닉스고, 근데 HBM 테스트 핸들러 개발한 것 자체가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반도체, HBM 반도체 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공급을 할 거다. 그러면서, 2025년도 가면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 현재 시장 전망치가 2025년도에 영업이 한 1,100억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단기 수익 한 900억 정도 되는 거야. 주당 EPS가 2,400원이 있기 때문에 PER 20배 정도 적용하면 주가 48,000원, 5만 원까지 갈 수가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은 이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좀 떨어지면 떨어지고 있는 쪽인데, 충분히 HBM 반도체 쪽과 관련된 개발을 했다는 쪽이니까, 이 재료를 감안한다 한다면 PR 제가 보기에 20배 정도까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좀 약간 조정을 좀 받았는데, 저는 아직도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는 쪽이고, 그래서 앞서 이제 테크윙을 좀 보면서 저도 이제 주목한 것 자체가, 앞서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HBM 반도체 쪽을 생산을 못하고 있으니까 관련 쪽에 장비를 공급하지 못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앞서 엑스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아직 CXL 반도체 주목을 못했으니까 앞으로 수요가 증가되면 실적이 증가될 거고, 테크윙은 SK 하이닉스 공급을 하면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공급을 한다면 실적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고, 대신에 삼성전자가 HBM 반도체를 생산한다 한다면, 같은 테슬라 쪽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회사 자체가 JT라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JT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 있습니다. 지금 주가 자체가 좀, 제가 추천 이후에 잠깐 10% 올라가서 지지부진 거리고 있는 쪽인데, 이게 테스트 핸들러 차는 두개 회사밖에 없어요. 테크윙이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JT는 삼성전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까. 그래서 이 종목은 충분히 약간 조정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밸류션을 본다 하더라면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약간 조정이 좀 단기적으로 올라와서 약간 조정은 좀 불가피할 것 같은데, 비중이 얼마 사셨죠? 20% 정도 사셨네요. 일단은 조금 약간 좀 내려올 것 같아요. 현재로 봐서는 많이 내려오면 26,800원? 그 정도까지 내려온다는 약간 눌림목 조정이고, 그게 조정 이후에 바로 가지는 않겠지만 32,000원 조정받고, 그래서 36,000원?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HBM과 관련된 독보적인 테스트 핸들 장비를 개발했다고 그랬으니까, 밸류션을 본다 한다면 개인적으로 한 3만 원, 5, 6천원까지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는 전략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아이고, 다행입니다. 전 여기서 떨어질까봐. 어쨌든 중장기까지 관점으로도 볼수 있는 게 바로 테크윙이라고 합니다. 32,000원, 36,000원까지 좀볼수 있다고 하고요. 손절가 26,800원이니까 가격 잘 적어 두셨다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